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집 아이들을 전부 다 이제 물을 한 번씩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아이들을 그냥 위에서 샤워기로 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면강수를 이제 봄이 오기 전에 한번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전면강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흘째입니다. 전면강수 지금 반 정도 반 정도 한것 같습니다. 반 정도 한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개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저기 EM을 좀 많이 들은 거를 샀습니다. 20리터 정도요. 근데 제가 이제 EM을 사실은 물에다가 타갖고 별로 써보지 않아갖고 그 EM을 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 EM이 만년일 정도로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자, EM이 예를 들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뭐라 그럴까? 그 설거지 할때 그 비린내 나고 그런 것도 이렇게 그 휴지 이렇게 스프레이에 넣어갖고 착착 뿌려갖고 하면은 비린내도 잡고 그다음에 그 수채 그 뭐라 그러나 그물 내려가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그 냄새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또 머리 감을 때 마지막 헹굴 때이 EM을 섞어갖고 이제 마지막 헹구고 그렇게 하면은 그 탈모 예방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뭐 바닥이나 뭐 이런데 뭐 청소할 때 기름때 묻은데 그런 데도 EM을 뿌려놨다가 이렇게 싹 닦으니까는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제가 EM을 이제 한번 사갖고 전면강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많이 사는 바람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EM을 또 식물이나 이런 데 뿌려줘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필요한 유용 미생물이잖아요. 미생물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고 나면 식물한테도 좋고 또그 흐린 물 있잖아요. 그 오염된 물 그런 것도 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사갖고 여기 옆에 보면은 뚜껑 옆에 보면은 뚜껑을 열게끔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떼고 아무리 돌려도 힘이 들어서 도저히 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궁리궁리 끝에 도저히 못 열고 여기 옆에 어디 갔나? 여기 구멍을 뚫었습니다. 뚫어갖고 이제 이렇게 물에다가 지금 이제 사흘째 지금 그 전면가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다라이 그 김치 담거나 뭐 이렇게 할때 쓰는 거죠. 여기다가 1/1000, 그러니까 1000배 농도를 지금 1대 1000으로 해갖고 이렇게 타는 겁니다. 타갖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담그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요거 지금 뭐 사흘째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렇게 담굽니다. 담가갖고 이게 잠기잖아요. 이렇게 잠기면은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요거는 지금 물이 좀 많이 저기 뭐야 여러 개 담그는 바람에 좀 물이 조금 줄어들어갖고 확 잠기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잠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놔뒀다가 요 위에 잎사귀에도 제가 지금 맨손이라서 이렇게 잎에도 이렇게 조금 닿게끔 이렇게 해갖고
저면가스를 해줬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EM으로 지금 4월째 이렇게 저면가스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EM이 이렇게 좋다는 거를 이제 알았으니까는 지금 보시면은 요게 야란 요렇게 각쪽으로 이렇게 지금 수분 부족으로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거죠. 물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마르고 있잖아요. 간 입장이. 그래서 물도 줄겸 어차피 이렇게 할것 같으면 제가 이제 저면 간수는 시간이 걸리고 이러니까 사실은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봄이 오기 전에 약간의 소독도 되고 살균도 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뭐랄까 그 깍지 그런 것도 좀 없어질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4월째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 다 하려 그러면은 한 이틀은 빡시게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면 간수 하는 거 보여드리고 이거는 지금 한 최소한 5분 정도는 제가 담궈 놓거든요. 5분 정도 담궈 놓고 또 요렇게 키가 큰 거, 이렇게 키가 커서 이렇게 잠기지 않는 거는 밑에서 물이 여기까지 완전히 젖을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요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저면 간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저면 간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끝난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이제 그 캐시미어 철화 같은 경우는 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물을 좋아하는데 이 지금 입장이 계속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뿌려도 밑에 여기 잠깐 뭐 이렇게 젖을 정도인데 요 아이를 물을 주려 그러면은 정말 서서 한 1, 2분 정도 기다려야 될 정도로 계속 물을 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밤새 내내 이렇게 저면 간수를 했습니다. 해갖고 지금 이렇게 빼놓은 상태인데요. 아주 예쁘고 싱싱하고 아마 좀 이제 조금 잘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아우 대품이라서 이렇게 멀리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있어갖고 제가 이제 처음에 캐시미어 철화를 굉장히 좋아했고 뭐 철화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싫어할까?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예쁩니다. 예, 이렇게 예쁜 캐시미어 철화. 또이 철화는 물이 조금 많으면은 이게 여기 수분이 좀 많이 들어가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철화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화가 풀리면 또 풀리는 대로 그 송이가 많아지니까 요 로제트가 많아지죠. 그래서 또 예쁘고 또 봄에 되면은 색상이 너무너무 예뻐지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요 아이는 지금 저면가수를 못한 상태고요. 지금 요 아이는 이민인데요. 방금 이제 물에서 꺼내놓은 아이고 요 염자 요 아이가 이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저면간수 했더니 염자가 원래 반짝거리나 굉장히 입장이 반짝거립니다. 반짝반짝하죠. EM을 넣어갖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있는 잘안 보여드렸던 요거 더스틴 로저 요 색상 많이 예뻐졌죠. 요 아이도 저면간수 EM 타가고 한 겁니다. 지금 요 아이 TPE 철화. 요 아이를 맨날 물을 위해서 그냥 뿌리고 말고 했는데 요번에 입장까지 완전히 담궜다가 뺐더니 왠지 제가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싱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쪽에 있는 그 할로윈 철화랑 캐시미어 철화 비슷하게 생겼죠. 요 아이도 지금 완전 대품인데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 지금 저면 간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밑에 보면 이렇게 공중 뿌리도 많이 나오고 참 그렇죠. 공중 뿌리도 많이 나오고 지금 물이 부족해 갖고 좀 부들부들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요 아이들도 이제 저면 간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저명감수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 고무나무 이렇게 지금 무구멍 없는 그 단지 항아리에다가 심었는데요. 지금 물이 부족해 갖고 요 그 뭐라 그럴까 입장이 약간 말라 들어가고 있네요. 요 아이도 이제 저명감수를 할 거고요. 요런 아이들도 지금 보시면은 이 입장이 너무 지금 물이 없어갖고 요 아이는 지금 당장 좀 빼야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캐시미어 철아인데요. 아유, 가볍네요. 이렇게 예쁩니다. 자, 요 아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뵙고요. 이렇게 물에다가 여기 담궈서, 아우, 세상에 그동안에 안 봤더니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이게 지금 물이 부족하니까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물에 잠기지를 않으니까 아마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놔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명감수가 굉장히 힘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몇개안 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엄두를 못 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EM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명감수를 할 거고요. 지금 이 캐시미어 철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밑에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좀 붙어있네요. 요 뿌리, 잔뿌리,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온 뿌리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며칠 전에 다 떼버렸거든요. 떼버렸기 때문에 지금 얘들이 물이 고파갖고, 얼른 물을 줘야 되는 상태인데요. 오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명감수를 하겠습니다. 아우, 예, 너무너무 예쁜 것 같다. 지금 보니까. 그죠? 아우, 여보세요. 아, 너무 예쁘다. 여보세요. 수영도 이쪽에는 생얼이 있고, 이쪽에는 생얼이 다 있죠. 이쪽에는 생얼이 있고, 이쪽에는 어머, 얘들이 지금 어머. 지금 보니까 철화가 다 풀렸네요. 아우, 처음 봤다. 어머. 얘, 왜, 어머. 철화가 다 풀려갖고 있네. 와, 얘 정말 예쁠 것 같다. 아, 이렇게 수영도 굉장히 예쁘죠. 양쪽으로 이렇게 돼갖고. 네, 아우,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뵐게요. 여러분, EM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M이 잎에다가 뿌려도 굉장히 좋다 하니까는,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